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3차 새생명 훈련이 시작됩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변 몇몇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도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교회가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족과 친구와 또 이웃에게 전달하는 참으로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캐나다 금빛교회에서 전도에 경험이 많은 우리 훈련자들이 오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전도뿐만 아니라 먼저 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헌신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아직도 새생명 훈련의 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내일이지만 예. 이번에 개인적으로 신앙의 열정을 되찾으시고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로 사모 그리고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들은요 하와이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굿뉴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역은요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 40명의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굿뉴스 클럽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준비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부모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에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학교에서 유년주일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셈이죠. 통계에 가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 비율로 본다면 자그마치 43%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요 21%입니다. 5명 중에 1명.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13%. 그래서 43%, 21%, 13%. 거의 뭐 4명 중에 3명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40이 되어서 5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복받은 겁니다. 예,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처가 일하는 그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간 진학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다시 이 초등학교를 찾아왔어요. 탐이라는 베트남에서 이민 온 아이입니다. 자, 이 가정은 불교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늘, 탐이는 늘 목에 작은 불교 우상을 목걸이로 하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지난 한 4년 동안 굿뉴스 클럽을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탐이는 이전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가던 그 굿뉴스 클럽이 많이 그리워진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요일 오후마다 다시 초등학교 굿뉴스 클럽에 가도록 해달라. 라고 아버지를 졸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학교를 다 찾아왔어요. 자, 이번에 아버지와 함께 온 이 타미의 목에는 놀랍게도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절에 가지만은 아들 타미가 하도 원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교회를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귀한 아들을 통해서 구원 가정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렇죠? 타미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과의 그 죽음과는 뭐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더니 마지막 만찬을 둘러싼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참으로 생생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주님은 이 나흘을 보내시고 다섯 번째 날, 그러니까 이 하루가 지나면 금요일이 오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요일 오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월절 절기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그것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의 바로 왕 아래 종노릇을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정하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아홉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무한하게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하던 바로 왕과 애굽 나라에 내릴 이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의 고집은 결국 꺾이게 되고 사로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국에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을 그날 밤 요리해서 먹고 그 양의 그 피는 집 문 주변에 칠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다가왔을 때에 문에 피가 칠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장자가 죽는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날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때로부터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다라는 그 뜻으로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정말 잘 지켰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얻고 독립하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바로 그날 밤 1년 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기억을 대대로 했습니다. 자,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것, 참 안타깝지요. 근데 그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것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4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년에 5,000명 이상이 목에 음식이나 또 물건이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그렇게 되죠. 자, 지금부터 45년 전에 헨리 하임리크라는 미국 의사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사람 뒤편에 서서 배로 그 사람을 안고서 세게 위로 올리는 이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이 밀어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임리크 응급처치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방법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셰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의 그 유명한 로널드 레건 대통령도 하임리크 응급처치법 덕분에 살아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하임리크 의사 이 본인도 직접
물론 처음에는 자기는 이 연구만 했죠. 그러나 직접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해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2003년도에 어느 식당에서 목이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고요. 또 그 다음에는 2016년도에 자기가 96세의 나이로 의사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여자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하임리크 응급처치법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칠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모면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처음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 밤에 했던 그 식사를 재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몇 시간 앞두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어떻게 이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 염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그 목요일 저녁은 해가 넘어가면 유대인의 그 계산법으로는요, 목요일 저녁은 바로 또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는 거죠. 유월절은 금요일날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낮에는 이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조금 이게 준비를 서둘러서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먼저 한 마리 구해야 되고 양을 잡아서 뭐 구워야 되고 또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나물들도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빵도 구워야 했고 또 식사 축제 기간에는 항상 마시게 되는 포도주도 구해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장소에 가서 그곳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참으로 애매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임박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는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 죄의 그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험과 평행을 이루는 점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이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이 각 사람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가운데는 공동으로 빵을 찍어 먹도록 소스가 들어있는 그런 커다란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동안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아주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숨겨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깊은 것도 환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자,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전 30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 챙긴 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주님을 붙잡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접근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기뻐하고 돈을 주고 가룟 유다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극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는 순식간에 유다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무한하게 있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다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감히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한 사람씩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설마 나는 아니겠죠? 이렇게 다 주님께 확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죄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정말 뻔뻔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뻔뻔한 질문에 주님은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했던 말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은 역시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유다는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유다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했고 주님께 머리를 숙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1800년대 여러 작곡가들은요 하인리크 하이네라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네의 시에 붙여서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들 가운데 뭐 슈베르트도 있고 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맨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래의 날개 위에라는 곡을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가사는 물론 하이네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독일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손꼽히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시인이었던 하이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글들을 남겼어요. 시인이니까 얼마나 글을 멋지게 썼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오만한 글을 남겼어요. 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부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인에는 성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죽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8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난 거죠. 하이네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하이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하이네는 참으로 금방지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 물론 그렇지.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예,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뭐 하나님도 아니지.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 가룟 유다와 하인리크 하이네는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와 능력을 알면서도 그에 맞게 겸손의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선택한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살피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않는지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고 계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 후에 그날 밤에 바로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고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형식에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왁작지껄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식의 방식이 있었어요. 먼저 집안의 어른이 가장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채와 함께 첫 번째 포도주 잔을 서로 돌려가면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진짜 포도주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의 그 어린 소년이 하나가 일어나서, 이것도 하나의 예식이죠, 격식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 모든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유월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고 음식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도주 잔을 이제 돌려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이 이제 세 번째로 포도주 잔을 들고서 감사기도를 올리고 식구들이 나누어 먹고 또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찬양을 부르고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잘 알려진 형식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에 지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가장의 역할을 하셨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생소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매년 하면서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걸 형식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전혀 생소한 처음 듣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리라. 제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거 먹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어리둥절을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후에 주님은 잔을 들고서 감사기도하는 순서를 진행하시고는 또다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자, 나의 피다. 마셔라. 이렇게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나의 피라고 하신 것은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뭐 주님의 몸과 피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실제로 먹는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교훈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난의 떡을 먹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고난에 던지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장자들을 살린 것처럼 이제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로서 죄를 사하고 또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또 설명하셨어요.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언약의 피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기가 이제 곧 흘리실 피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기원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우리가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유월절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고기와 피를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그 상황을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예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기념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론 상징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되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참 온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죠. 오랫동안. 지금은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또 유월절 만찬을 대대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기를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면서 그 네 번째 잔이죠. 마지막 잔을 들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서 그 이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유월절 식사를 맺었다고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요 오랫동안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성찬 예식에 적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마치면서 성도들은 모두 잔을 들고서 조그만 잔이죠 잔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다음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의 그 내용을 마치는 29절에 있는 내용과 이 연결이 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먼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천국에까지 도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